여야가 합의해서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. 떼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길 원했는데 빚을 더 늘리게 됐다는 겁니다. 정원석 기자입니다.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떼인 전세금의 일부는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. 지금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천에서 전세금 9천만 원을 떼인 피해자는 4,800만 원까지 이자 없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전세 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라 1억 원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는다면 10년간 3,776만 원의 혜택이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.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길 바랐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 특별법 수정안은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래요. 그러니까 빚에다가 또 빚을 얻으라는 거죠.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라고요? 그 돈이 어디 있죠? 하지만 정부는 4인 간의 계약을 세금으로 구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. 그럼에도 전세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큽니다. 보증금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는 집주인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안아 버린 경우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. 이게 안 될 거 알고 있었고 원치 않는 집을 가져간 건데 시중고시 그게 다 천만 원짜리인데 그 다 내야 되잖아요. 여야가 지원 대상인 보증금 한도를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데 대해서도 인상폭이 너무 작단 목소리도 나옵니다. JTBC 정원석입니다.